나는 내가 생일 축하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. 나는 생일 축하, 나는 관심 없거든요. 난 누구의 축하를 받고 싶지 않아요, 그냥. 제 친구가 전부터 계속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데, 제 남친이 그 친구를 별로 안 좋아해서 대놓고 너 싫대 하기가 그래서 오만 핑계를 대면서 거절했는데, 계속 한 번씩 더블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. 계속 거절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,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. 어떻게 해야 서로 상처를 안 받고 잘 말해줄 수 있을까요? 사실대로 말해야죠. 근데 사실 그 친구는 나도 싫어요. 그렇게 눈치 없는 친구는 나도 싫을 것 같아. 대충 말하면 알아들어야 될거 아니야. 꼭 이렇게 낯뜨거운 상황을 만들어요. 일단 더블 데이트라는 것도 싫고요. 한두 번 거절했으면 대충 좀 상황 파악해야지. 그거를 계속 해산하는 것도 싫고.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 없지. 내 남자친구가 더블 데이트를 안 좋아한다. 근데 그럼 분명히 한 번에 수긍 안 하고 또 쌉소리 할걸요. 왜 해보면 재밌을걸? 근데 저런 사람이 재밌을 리가 없어요. 그쪽 데이트가 별로 재미가 없나 봐. 자꾸 더블 데이트하지. 내 남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이렇게라도 널 지켜보고 싶어. 야, 너 우리 오빠 넘버냐? 모르겠네요. 더블 데이트가 뭔지 아세요? 부러움 배틀하는 거예요. 부러움 배틀. 만나서 두 커플이 상대 커플을 무지하게 의식하면서 의식하고 있지 않은 척하면서 굉장히 화목한 연기를 하는 날이에요. 누가 부러움 포인트를 더 많이 올리나 배틀하는 날이에요. 근데 그거를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모르지.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더블 데이트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해봐요. 해보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저쪽 남친이랑 내 남친을 비교하게 돼요. 생각보다 키가 큰데? 생각보다 다정한데? 생각보다 옷을 잘 입는데? 그리고 옆에 돌아보면 이제 오징어가 팝콘 먹고 있죠, 이렇게. 본인에게도 그게 안 좋아요. 그게 뭐가 좋아? 우리가 길을 걸어 다녀도 미남 미녀를 보면은 알게 모르게 인간의 아주 나약한 마음이 옆에 있는 내 짝과 비교하게 되는 그런 나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인데, 그 더블 데이트라는 구도는 대놓고 비교를 하겠다는 거예요. 대놓고! 또 이런 것도 약간 빡치지. 더블 데이트 하지 말자니까 자꾸 하재. 그러면 얘는 지금 지네 커플이 우리를 뭉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? 여기까지 생각이 다. 아니 자꾸 더블 데이트 싫다 하는데 자꾸 하재. 자신 있나 보네. 옆에서 가만히 치킨 먹던 남자친구 닭다리 뺏어. 왜 왜? 오빠 지금부터 살 빼. 왜 왜? 도 치킨 다리 도. 걔랑 더블 데이트 잡을 거니까 오빠 지금부터 살 빼. 이제 가서 이제 포켓몬 배틀 하는 거, 남친몬 배틀 하는 거죠. 가라 몸통 박치기. 하이드로 펌프. 아 하이드로 펌프는 안 되지. 죄송합니다. 야,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예요? 모두가 불행하다, 모두가. 아니, 더블 데이트가 싫다고 이게 뭐 상처 주는 말이에요? 아니잖아. 더블 데이트를 한 이유는 사실 하나예요. 뭘? 몰라서. 정말 극소수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대놓고 비교하려고 혹은 가서 뭉개려고.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블 데이트라는 게 뭐 좋은 건 줄 알고 해요. 부부 동반 모임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. 그거는 확실하게 약속된 관계들끼리 모여서 와이프는 와이프들끼리 뭐 고충을 얘기하고 또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고충 얘기하고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. 근데 연인들은 안 그래요. 둘둘 만났다고 해서 분위기가 같지가 않습니다. 절대 좋을 거 없어요. 그리고 더블 데이트를 가고 있는 본인도 모름, 지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 지도 모름, 가서 보면 자연스럽게 저 커플이랑 우리를 비교하게 돼요. 아쉬운 게 생겨요. 그럼 커플 다 같이 놀러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극아이라 너무 싫은데 남친은 다 같이 가고 싶다고, 저 안 가면 커플 사이에 껴서 가겠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? 왜? 왜? 난 뭐가 재밌지? 아니 그게 뭐가 재밌지 그게? 원래 알던 친구들끼리 가는 것도 아니고 커플 모임이래.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친구들과 그들의 여자친구들이라는 거잖아. 여자친구들끼리는 서로 모르잖아. 주구만 좋아. 아 친하게 지내 친하게 지내. 뭘 친하게 지내. 가서 대견한 여자친구 역할극 하는 거예요. 뭔지 알죠? 존나 여기 있기 싫은데. 아 27이요? 저는 28. 제가 언니. 말씀 편하게 하세요. 집이요. 저는 부산. 광주. 그래요. 내가 왜 친해져야 되는지 모르겠는 인간들이랑 1박 2일 동안 최대한 많이 친해져야 돼. 그러면 옆에서 남친은 눈치 없이 존나 흐뭇한 얼굴로 보고 있어요. 요 언니네 언니. 집도 가깝네. 1시간 반밖에 안 걸리네. 완전히 뭐 친자매 같다. 그죠? 아하하하 막 이지랄 하고. 아우씨 막 지구야 동창들이니까 만나서 좋고 각자 여자친구 한 명씩 데려왔으니까 술을 한잔 마시면서 우리 철없던 시절을 뒤로 하고 뭔가 각자의 짝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술을 한잔 마시는 이런, 야 이제 우리도 이런 멋진 걸 해보는구나. 막 지구끼리 그런 뽕 젖어있는데 딸려나온 여자들은 다 피곤해요 졸라. 그리고 더 짜증나는 건 뭔 줄 알아요? 데리고 온 여친들 중에 자의식 낮은 여자애가 총대 매요. 언니 언니 저희 여자들끼리 뭉쳐요. 남자들 빼고 우리 오늘 여자들끼리 한번 화끈하게 한번 놀아봅시다. 남자 대 여자로 우리 게임해요. 게임 언니 우리 본때를 보여줍시다. 본때를.
생각났어. 남자들끼리 똘똘 뭉치는데 뭐 여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? 우리도 한번 보여줘야지. 근데 오늘 처음 봤어요. 보여주긴 뭘 보여줘. 술 퍼먹었으면 들어가서 자. 이렇게 핵인 싸인 나를 봐. 오빠 나 잘하고 있지. 나 정말 내조의 여왕. 미워할 수 없는 말괄량이면서 다른 오빠는 날 처음 봤지만 아무도 미워할 수 없는 정말 못 말리는 말괄량이. 꼭 고기 구울 때 본인 쌈 사서 먹여주더라. 아 먹여주죠. 자기 아 걔가 제일 바빠. 다른 오빠들 저기 숯불 가서 고기 굽고 있잖아. 또 거기도 가서 한번 얼쩡거려주고 우리 오빠 앞에 와서 쌈 하나 싸주고 또 언니들한테 가가지고 또 호구조사하고 아주 종횡무진이야 아주. 아 듣는데도 짜증이. 아 있어요. 여자친구가 한 4명에서 5명이 모이면은 그 중에 한 명은 그런 애들 있어요. 그런 자리는 그냥 말없이 있다 와야 함. 어? 말없이 있어요? 그럼 또 말괄량이가 언니 거기 있지 말고 같이 놀아요 언니. 아, 일로 와요 일로 와요. 말 주변도 없고 내성적인 언니를 양지로 끌어올려주는 따뜻한 나. 아무 말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. 바로 타겟이 됩니다. 그리고 또 뭐예요? 그냥 오늘 하루 그냥 똥말 봤다 생각하면 되는데 번호 따요. 인스타 따요. 이게 더 공포야. 단톡방 파. 그 말괄량이들은 하는 짓이 어쩌고 그렇게 똑같냐. 언니 다음엔 저희 여자들끼리 와요. 나는 네 언니 아니세요. 왜 내 언니가 아니에요? 인스타그램에 우리 언니라고 태그할 건데? 샵 의자매. 샵 우리 언니. 와 우리 언니가 돌았다 진짜. 해시태그 마지막 뭐예요? 샵 좋은 사람들과 샵 좋은 시간. 마르님 여자친구가 그런다면? 오늘부터 내 여자친구 아니에요. 아니 오늘부터는 솔직히 자신 없고 여행 끝나고 나서부터 바로 이별을 생각할 것 같아요.